네, 미지의 세계로 여기 전시관 2층이고요. 그 이민사연표 또 여기 오른쪽으로 읽으라고 하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왼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나만 있는 거 아닌가? 되게 나 혼자 되게 조용히 그 살짝 하는데요. 그리고 대한호응가, 국호응가 뭐 이런 게 있네요. 네, 사실 인천은 뭐 근대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저기 이제 강화도 쪽이 좀더그 활발하게 활용이 됐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경인선이 개항을 하고 경인선이 개통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물포가 개항되면서 이때부터 네, 이제 국제 항구가 됐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확대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철도가 놓이게 되죠. 그렇고, 네, 이제 이민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림이 계속되니까 이제 사회적 혼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빈곤 문제도 있었고, 하도 이제 나라가 불안하니까 그래 이민 가서 살자. 그래서 이제 이민 사업권까지 나오게 된 거죠. 알레는 그 사람이죠. 그 세브란스 병원의 그 시초가 된 사람. 민영환. 네, 민영환은 을사늑약 때 자살했던 인물이죠. 네. 을사늑약 때 자살했고, 그다음 이제 해외 계약 이민. 그리고 이제 도산도 1902년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그래서 이제 그 도산의 가족들은 미국에서 쭉 살았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여권은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요. 그래서 그 이민 영문을 가르치면 학비를 받지 않아야 한다. 신체가 강건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은 안정되고 장관 직업 얻기 더욱 무난하고 법률의 제반 보호를 받는다.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뭐 도전의 출발지가 인천이었다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이민을 모집을 하는 거지. 대신러 은행도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갤리코에 타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게 돼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갤리코는 이제 그 일본에서 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121명이 인천 제물포에서 출항했는데 나가사키에서 신체 검사 결과 19명은 탈락해서 귀국. 102명은 갤리코 타고 이제 항해를 해가지고 하와이 호놀룰루 항까지 가죠. 근데 여기서 보건도 검역을 하면서 16명이 추가 탈락하고 86명이 상륙 허가를 받아서 상륙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민 모집 초기엔 다 인천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민단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이민자를 6번 수송했고 1905년에 매각됐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제 그 현해환이라는 그 배를 타고 제물포에서 나가사키까지 타고 간 거예요. 이틀 동안 타고 나가사키에서 이제 검역을 한 다음에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갤리코를 타고 이제 태평양을 횡단을 한 거지. 참
망망대해 되게 무서웠을 텐데. 그래서 견니코를 타고 자. 그래서 하와이 102명이 탔었는데 여기서 또 이제 탈락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극복과 정착. 그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배총 11척이 그 우리나라 그 이민을 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승산한 한인수. 네. 갤리코에 처음에 이제 102명이 탔고.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호도 있었어. 계속 탄 거야. 그래서 1905년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와이로 이제 이민 가서 막 사탕수수 이런 거 재배하면서 살았는데, 호놀룰루에서도 시민회가 조직이 됐고, 한인공립협회,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이 되죠. 한인공립협회, 이거는 이제 도산이 회장이었어요. 공립협회장을. 1905년에. 거기다가 이제 도산은 을산의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다시 귀국하죠. 그리고 이제 장윤환 전병호 의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제국 외교고문이었던 스티븐스를 저격하고, 그 다음에 한국 부인회가 결성되고, 그 다음에 한인합성협회 대한공립협회 통합해서 국민회. 자, 그리고 이제 을산의약 때 귀국했다가 이제 배고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갔었던 도산이 다시 이제 그 유럽을 한 바퀴 돌고 이제 미국 그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면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흥사단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하와이에 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인 여자학원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영상관 개설되고, 그다음에 그건 이제 광복 직전이죠. 그 다음에 1968년에 새로운 이민법이 발효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LA가 진짜 완전히 그 한인타운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코리안 퍼레이드, 그래서 LA 이런 데 가면 한국말로도 충분히 살수 있는 그런 동네라 하죠. 1992년에 4.19 사태가 좀 안타깝게 있었고, 네, 미주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박찬호 선수가 이제 다저스에서 뛰면서, 사실 그 다저스가 어떻게 보면 그 이제 해외 뭐 다저스가 약간 그런 재키 로빈슨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되게 다양한 쪽의 선수들을 모집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팀이에요. 다저스 좋은 팀이지. 네.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 가서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면서, 그래서 정착을 하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저렇게 집도 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집단으로 취사를 하고, 자, 그리고 여기 약간 식단을 보면 알겠지만요. 그래도 나름 이제 현지에서 나름 그 우리나라 음식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어요. 김치도 막 만들어 먹고. 근데 문제는 이때 남자들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이제 사진 결혼, 중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진 신부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만 보고 결혼을 결정한 거야. 사진으로, 그러니까 중매쟁이들이 사진을 보낸 거야. 요즘 그 데이트 어플 있죠? 데이트 어플들, 뭐냐, 프로필 사진 이런 거 보고 막, 만나볼까 말까 뭐 이런 걸 결정하잖아.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혼을 결정을 하고 건너간 거야. 네. 맞춰보지도 못하고 결혼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민 가서 이제 결혼하고, 네.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개신교, 그 개신교, 감리교가 좀 굉장히 그 컸던 나라죠, 미국은. 그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가톨릭 신자가 존 F. 케네디밖에 없었잖아. 네. 원래 케네디 집안은 가톨릭이에요. 그리고 네. YMCA 야간 학교도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이민 1세대는 독립운동 위주였다면 이제 2세대는 드디어 이제 미국에 좀 많이 정착을 하죠. 좀그 미국으로 많이 정착을 하고 좀 어디부터 가야 되는 거니? 네, 이쪽을 먼저 가야 되겠네. 그 그래서 이제 미국 본토로 이주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일제 강점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더 힘들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정착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정말 그 미국에 여러 그 하와이가 일단 1920년대 제일 많았고 지금은 캘리포니아가 제일 많죠. 네. 지금 캘리포니아가 제일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새롭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 정말 이게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네, 동안 클럽. 그 얼굴 동안이라는 그런 클럽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 미국 시민권을 네, 발급을 하죠. 그 미국에서도 3.1운동이 일어났었고요. 독립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그리고 하와이 노동자들 감싼 이유는 이제 미국 본토 도심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의 한 축으로 키게 되죠. 사실 미국이 되게 여러 인종들이 다 많이 모여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고 미국은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한인 사회가 생기면서 한인들의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국립외교위원회 이승만 전 대통령 중심으로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금도 모으고 독립군도 양성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복 이후에는 그 뭐냐 한국인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하고 부동산 매매를 이제 보장을 하게 된 거야. 광복 이후에 이제 이민 2세대들이 그리고 이때는요 국제 결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그 미국에 이제 전쟁과로 입양된 사람들 많았어요. 그렇고 그 아마 한인 사회로 입양이 됐을 수도 있어요. 여기 그 이혜련 여사 여기 그한 가운데서 오른쪽에가 안경 끼고 있는 도산의 부인이시죠? 뭐 그래서 현재 이제 지금의 한인 사회가 생긴 거지. 박찬호 선수가 미국으로 갈수 있었던 것도 그런 것 때문이죠. 지금은 유현진 선수가 미국에 가 있고 네 여기 1층은 이제 1층을 다시 내려왔어요. 이제 저 위까지는 미국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되게 다른 나라들. 멕시코 같은 경우는 딱한번 있었어요. 1905년 1033명이 갔는데 근데 중개인이 약간 불법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강제노동 네그 노동계약이 끝나고 해방이 됐는데 이제 멕시코에 내란이 일어나죠. 그리고 사실 이제 당시 멕시코가 이제 미국하고의 그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그 뉴멕시코주하고 뭐 텍사스주 이런 데가 이제 네 미국 땅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멕시코 아시엔다제도 네
그래서 이제 최병덕 선생도 그곳에서 살았었죠. 이제 에네켄 섬유식물 선인장이죠? 네. 그리고 이제 멕시코 가서 그 한인들이 가서 이제 정착해서 살았고요. 근데 이제 광복 이후 1960년대에 다시 그 멕시코에 다시 이제 이민을 했고요. 그리고 비자 면제 협정까지. 역시 비자 면제가 최고야. 그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으면요, 비자 없이 갈수 있는 나라 굉장히 많죠. 미국하고 러시아 둘다갈수 있잖아. 그리고 이때 대한인국민의 총회장 도산이 역시 멕시코를 순방을 또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쿠바로도 갔었어요. 그래서 멕시코 에네켄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서 그 해방됐던 사람들은요, 이제 일제 강제 합병이 됐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멕시코 내란을 피해서 다시 카리브해를 건너서, 멕시코만을 건너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쿠바를 가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쿠바는 1959년에 내부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 등과는 단절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한인 후예들 대부분 이제 동화가 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쿠바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미국하고 이제 외교를 재개했죠. 지금은 이제 쿠바를 갈수 있어요. 쿠바가 환경은 되게 이쁘다고 하는데.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 있어요. 소련에 의해서. 자일시참변에 의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러시아. 네, 러시아는 그쵸. 그 사실 연해주 지역의 최초로 아무래도 거긴 두만강만 넘어가면 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신안촌이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2세대하고 대한독립군단하고 이제 갈등해가지고 결국 이제 자유시참변이라 하죠. 그래서 사회주의 노선에서도 내부 다툼이 있었고요. 네. 결국 1937년 네.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등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려요. 스탈린이.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가는 동안에 이제 죽은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고려인이라고 하죠. 거기 있는 사람들 고려인이라고 하지. 그렇고 그래서 홍범도 장군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해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그 고려극장, 네, 우즈베키스탄으로 아마 홍범도 장군이 이주가 됐었죠. 그 다음에 당시 사할린 섬은 원래 지금은 러시아 땅인데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뺏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태평양 방어 전략 거점에다가 강제 이주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일부는 기술을 이주시켰고 전쟁 끝나고 일본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뭐냐? 그 영주기구 본인하고 배우자 한정돼서 이제 가족들하고 헤어져야 되는 또 이상 가족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남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소련하고 수교한 이후로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귀국을 한 사람들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중국. 중국은요, 그
이제 청나라가 봉급령을 해제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만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그 만주에서 많이 희생을 당했죠. 특히 간도참변. 근데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그 한인들 지하활동을 감시하려고 한인들을 니들 만주에 좀 가. 근데 이들 중에서 해방 직전에 200만 명 이상이 거기 있었는데 한 7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로 돌아오죠. 그 윤동주 시인의 그 가족들이 이제 간도를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오죠. 근데 이제 네, 간도 지역에 이제 한인촌이 공산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1952년에 연변, 그 유명한 연변이 그 조선족 자치주가 돼요. 네. 그래서 중국 제외 한인 동포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 연변에 진짜 많이 살아요. 그죠? 이제 인연변에서는 네 예전에 강성범 씨가 그 개그를 했죠. 꽁트. 그래서 규암 김야견 기념사업회 명동학교. 아마 그 김야견이 윤동주 시인의 그 외삼촌이었던 걸로 알아요. 네. 그리고 네 만주를 개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명동촌이에요. 그 김야견 윤동주 시인의 외삼촌. 그래서 명동 그 서수 만들었는데, 그래서 1925년에 폐교됐지만 그 이후 그때 윤동주 시인은 이제 유학을 가죠. 그리고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어요.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간 사람도 있는데 그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 많아. 네. 그리고 이제 그 어차피 고향에 생활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일본에 그들러 살았고요. 그리고 결국 재외동포들이 많이 남았죠. 이때 1946년까지 귀국했던 사람들 중에서 박열 열사는 귀국했어요. 근데 박열 열사는 한국 전쟁 때 납북됐죠. 그렇고요. 그 제1교포들 중에서 만든 그 제1교포들이 결국은 현재 그 롯데그룹을 만든 거잖아. 네. 그렇고요. 그리고 민족교육. 그치. 롯데가 그때 생겼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는 물론 이제 전쟁고아로 그간 사람도 있었고 미국하고 그 국제결혼한 사람들 많아졌죠. 그리고 교육이민도 많아졌어요. 나는 그 교육이민 반대. 아예 거기 가서 정착하고 살 거면 상관없는데. 그 이제 중남미권으로 많이 떠났고요. 뭐 브라질로도 가고 남미 쪽그 지금도 활동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라코 그 사람이 아르헨티나 출신이죠. 자, 그리고 이제 유럽 이민도 있어요. 특히 독일 서독으로 갔죠. 그 1960년대에 그 이제 경제 개발 때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 영화 국제시장 봤잖아요. 황정민 씨하고 김현진 씨. 그래서 이제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들. 그래서 한국에 송금을 하고 월급의 대부분을. 자, 그래서 이제 독일 사회에 남은 사람들도 있고요. 귀국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차범근 전 감독처럼 가서 이제
스포츠 선수로 활약하는 경우도 있었고. 차범근. 네. 그리고 이제 사실 해외 입양 이것도 좀 안 좋은 케이스인데, 슬픈 케이스인데, 전쟁고아들이 그 인천의 그 해성 보육원을 시작으로 그 전쟁 이후에 해외로 많이 보내셨죠. 그 홀트 가정에 입양되죠. 그 홀트 아동복지회 저기 양화대교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미국 공항에서 입양 아이들을 만나고 해외 입양을 위해서 공항에서 출국해. 얼마나 슬프겠어. 그 다음에 입양인 친가족을 찾기 위해서 쓰는 편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이제 이산가족들을 그 찾는 그런 경우도 생겼죠. 그래서 해외 입양에서 세계 1위. 그 급속히 산업화. 그래서 빈곤가정 늘어나고 미혼모 아이들이 입양을 많이 가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정책적으로 이제 국내 입양 전환이 된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난임 부부들 있죠. 난임 부부들이 영 이제 아기를 갖지 못하고 그런 경우 또 입양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자, 하와이 이민이 제일 좀 역사적으로 그 크죠. 그래서 이민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여기 월미도에 이민사 박물관이 생겼고요. 그리고 인천에 인하대학교가 있죠. 인천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 저도 그 수시모집 적성검사 몇 번 갔었는데, 아, 물론 떨어졌지만,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종잣돈 15만 달러가 들어갔었죠. 그 하와이 이민 50주년 기념으로 세워진 게 인하대학교고요. 그리고 인천은 이렇게 박물관을 만들면서 이민 기념 사업들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합빈족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얼마나 많이 해외로 많이 나갔냐. 인천공항 1터미널이죠. 이게 1터미널이고 2터미널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지. 2터미널은 나도 안 가봤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인천공항 탑승동 있죠. 지난번에 상하이 갈 때 저기 탑승동 가서 탔어. 근데 여기가 탑승동으로요, 지하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이동포 700명, 700만이 넘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인천공항으로 지금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1기, 1기는 이제 그 3.1운동 이전까지, 이때 하와이나 멕시코는 정말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었고, 연해주나 간도는 독립운동 하러 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1919년 문화통치 이후에는 일본으로 간 사람들은 그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일본으로 간 사람들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글로 간 사람들도 있었고, 징용돼서 끌려간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미국으로 많이 갔고, 그 다음에 독일 경제개발했을 때 독일, 남미 이런 데 많이 갔고, 지금은 동남아 호주도 많이 가요. 그래서 IMF 이후에는 그냥 세계 안 가리죠. 자,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외국인들도 아예 있고, 근데 이제 그 재외동포 뭐 2세부터 4세들까지 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귀환 입양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북한 이탈 주민들, 새터민들도 있죠. 네. 그렇고, 네. 그래서 좀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그 역사,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에서 결국 이런 이민 간 분들의 활약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또 세계로 또 뻗어나갈 수 있었던 거겠죠. 네, 여기는 이번 겨울 동안 그 멕시코 쿠바 한인 이민과 독립운동과 관련된 이 특별전이 또 추가가 돼 있네요. 네, 꼬레아노 했고. 네. 그래서 멕시코 이민. 멕시코 이민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멕시코로 가죠. 그래서 멕시코로 갔는데 그래서 멕시코들은 네, 멕시코로 쭉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이제 한인의 고난을 담은 작품들, 애니게임. 그리고 한인 후손 애들이 이걸 제공을 해줬고요. 더웠을 거야, 엄청.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서도 그 국민회의가 있었죠. 그리고 쿠바로도 갔어요. 자, 쿠바로도 갔는데, 네. 하필이면 쿠바가 그때쯤에 사탕수수 산업이 불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신을 때린 거지. 뒤통수 친 거야. 그래서, 네. 쿠바. 그래서, 쿠바에서도 그래서 그 한인들의 그런 그 민족 정신을 잇기 위한 교육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1959년 그 쿠바의 그 혁명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1960년대 그 쿠바 사태가 일어나죠. 소네피 케네디 때. 그렇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쿠바 혁명까지 참가한 교민들도 있어요. 네. 어쨌든 독립유공자 대우를 해줘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 쿠바는 좀 일단 좀 판단을 좀 보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쿠바는 판단 보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독립기념관에서 나 이거 못 봤는데. 자. 그리고 이거는 그 방크에서 제작한 영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인들 거기 가서도 다 당연히 독립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독립운동 유공자로 서운된 분들. 근데 이제 서운이 저렇게 확정이 됐는데 후손을 찾지 못해서 전달하지 못한 그 사람이 50명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서운자로 발굴되지 못한 분들이 300분 정도가 있다는 거야. 빨리 찾아야 될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당시 1930년대 외국인 등록증으로 됐다가 지금은 이제 그곳에 이제 그 시민권을 딴 분들, 네, 초기 임자에 대해 알수 있는 것 차이가 있어요. 네, KBS 스페셜인데 그거는 저작권 때문에 안 찍을. 네, 그럼 저는 이제 이민생활사 박물관 구경을 마쳤어요.
거의 구경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월미공원을 좀 이제 한 바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어요. 뭐 일단은 여기 아 둘레길 전망대로 바로 올라가는 길이 여기 있네. 여기서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그럼 바로 올라가야지. 네. 오, 시간 좀 줄일 수 있겠는데? 좋았어요.